가을 기력을 여는 빛의 숨결, 내 안을 비추는 천상의 꽃, 우주 생명의 노래, 우주 빛꽃 산정화 신선 부처 수행, 안경전 중도사님과 함께하는 동방 1만년 우주 광명의 빛꽃 신선 수행. 이제 후천 장수 문화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주 가을 수행 문화 빛꽃 축제. 우주 가을의 빛과 꽃을 마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8편 100장 2절입니다.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Heaven and earth begat humans and make use of them. You have been born in this era when heaven and earth worked through humans. So how can you be considered a human if you do not take part? 한 줄씩 보겠습니다.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Heaven and earth begat human and make use of them.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You have been born in this era when heaven and earth worked through humans.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So how can you be considered a human if you do not take part? 천지가 사람을 쓰는 이때에 불참한다면 이는 천지 부모의 뜻과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반면 참다운 인생은 천지의 은혜를 알고 천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삶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말 중국 최대 제조업 기지인 광둥성에서 폭우에 따른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최대 6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광둥성 잉더시 한 도시에서만 약 2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베이징 유역에는 초당 12,000 입방미터씩 유량이 늘어나면서 올 들어 중국에서 두 번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베이징강 유역이 100년에 한 번 있는 홍수를 경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광둥성 당국은 홍수 예방 비상대응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계속된 폭우로 광둥성을 관통하는 시장강과 베이장강의 수위가 50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해 1억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당수 지역의 강이 범람해 주변 마을들이 잠겼고 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고립된 시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광둥성 서쪽의 광시 지역도 허리케인급의 강풍으로 건물이 파괴되고 일부 지역에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중국, 대만 갈등 고조 등의 여파로 전 세계의 지난해 군사비 지출이 14년 만에 가장 빠르게 늘어 사상 최고 규모인 2조 4,430억 달러, 한화 약 3,365조 원에 달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23년 세계 군사비 지출 추세 보고서에서 세계 군사비 지출이 9년 연속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 대비 실질 지출 증가율은 6.8%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세계의 군사비 부담은 국내 총 생산의 2.2%에서 2.3%로 늘었습니다. 세계 인구 1인당 군사비 부담액은 1990년 이후 최고인 306달러, 약 42만 4천 원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5대 권역의 군사비 지출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모두 늘었다며 특히 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군비 경쟁을 촉발했고 지난해 10월 시작된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군비 확충을 불렀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 고조는 일본 등 주변국들까지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게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각국이 무장단체 진압에 군대를 적극 동원하면서 군사비 지출이 늘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군비 지출 및 무기 생산 프로그램 담당 난티안 선임 연구원은 전례 없는 군비 지출 증가는 전 세계적인 평화와 안보 상황 악화에 대한 직접 대응이라며 각국이 군사력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이런 행동이 반작용을 부르는 소용돌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으로 세계 최대 산호 군락인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리프에서 사상 최악의 백화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일간티 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그레이트 배리어리프 해양공원 관리청의 항공조사 결과 전체 산호의 73%에서 백화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화현상은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산호의 색상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작은 조류가 수온 상승으로 인해 떠나거나 죽게 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전체 산호의 39%에서 산호 덮개의 61% 이상이 표백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백화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 관리청은 이번 여름에 발생한 백화현상은 지난 여름보다 더 넓고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지역 산호들이 기록상 가장 강력한 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도 산호는 일정 기간 생존하지만 지속되면 성장이 더뎌지고 질병에 취약해져 결국 폐사하게 됩니다. 대량 폐사 전에 수온이 내려가야만 수생생물들이 돌아와 산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약 3,000개의 개별 산호초로 구성된 세계 최대 산호 군락지로 600여 종의 산호와 1,600여 종의 어종이 사는 다양한 생태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주 해안을 따라 2,300km 길이로 퍼져 있으며 면적만 34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이탈리아 국토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약 3,000개의 개별 산호초로 구성된 세계 최대 산호 군락지로 600여 종의 산호와 1,600여 종의 어종이 사는 다양한 생태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주 해안을 따라 2,300km 길이로 퍼져 있으며 면적만 34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이탈리아 국토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1981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온도 상승으로 산호가 급감하면서 유네스코는 몇 년 전부터 위기에 처한 유산 목록에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 김석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책 한 권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과 명상과 수행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당신이 우주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시대의 영성가 디팍 초프라와 양자 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가 공동 집필했습니다. 저자들은 총 9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우주와 인간의 존재 및 상관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답을 탐구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을 뽑아보았는데요. 이 책에서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란 우주 창조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빅뱅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질문을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질문일까요? 창조는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면 그 창조는 창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창조 이전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쇼의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칼리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대해 오쇼가 인용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인도의 고전 리그베다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한 나라의 왕이 해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삶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집회를 열곤 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대회에 참여했고 토론은 결국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논리로 좁혀지고 있었다. 야그나 발키아라는 위대한 학자가 이제 막 마지막에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자가 되는 듯 했다.
그때 가르기라는 여성이 야그나 발키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을 때 당신이 지켜보았습니까? 어느 경우이든 당신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었다면 세상은 이미 창조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었고 당신은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만일 존재가 그것을 창조할 신을 필요로 한다면 신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 광대한 존재는 창조주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틀림없이 우리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가르기가 말한 논리는 창조가 우리의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창조된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상의 타임머신을 타고 137억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갔다고 해도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작의 시작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순된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고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이 세계 자체가 우리의 인식으로는 모순된 곳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의 삶뿐입니다. 이 한정된 시간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는 그곳 역시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모순된 곳인 것처럼 그곳 역시 모순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으로는 이 세상이 모순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모순이 아니라고 보는 또 다른 인식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그 또 다른 인식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인식 이면에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한된 인식을 넘어선 확장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인식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의식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대상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행위를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것을 일별이라고 하고 그 의식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이면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베다 성자들이 아함 브라마스미라고 선언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곧 우주다 또는 나는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마침내 도달하는 결론은 미시 우주부터 거시 우주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은 하나의 주관적인 의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인 관점과 현대 영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소우주로서의 인간을 바라봤던 동양의 태고적 깨달음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성문화의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구식 관점으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도 보여줍니다. 사실 태고적 가르침의 위대함은 그 우주의 순수의식을 직접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논리로서 이해하기만 하고 대우주의 조화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 내용은 공상소설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깨달은 성자들의 깊이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식의 깊이는 들어가 본 자만이 압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신조와 도통 수행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의식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도통입니다. 관찰자와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대우주와 하나 된 선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대우주의 실상과 참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주가 되는 길,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꾸준한 수행으로 여러분의 신성을 되찾아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울 계벽을 여는 빛의 숨결, 내 안을 비추는 천상의 꽃, 우주 성령의 노래, 우주 빛꽃 산정화 신선 부처 수행, 안경전 중도사님과 함께하는 동방 1만년 우주 광명의 빛꽃 신선 수행. 이제 후천 장수 문화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주 가을 수행 문화 빛꽃 축제. 우주 가을의 빛과 꽃을 마시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윤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유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시천유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Please.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Thank you.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 지하 노래 옴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 지하 노래 옴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 지하 노래 옴니 앞니 사파 Yeah.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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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사 문문 옴니 지야 니 함니 사파 옴시 옴시 대월 천사 문문 옴니 지야 니 함니 사파 옴시 옴시 대월 천사 문문 옴니 지야 니 함니 사파 지 음식 대우를 전사 온 니 지하 노래
안녕하세요. 삼신 수양을 하고 있는 김명옥입니다. 평소에 말을 할 때는 입이 너무 말라요. 그러다가 진리를 전하고 이럴 때는 입이 안 말라고 침이 감돌더라고요. 근데 사회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할 때는 침이 말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청수를 이렇게 모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수를 안 모시고 그냥 태울줄 이고 수행하실 때는 태울줄 읽으니까 입이 말라들어요. 청수 안 모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원인일까 하고 생각한 게 청수를 모셔야 된다 했으니까 청수를 모시고 하는 것이 옳겠다. 그 다음부터 청수를 계속 빠지지 않고 모시고 수행하고 하니까 입이 말라 안 두고 침이 계속 감도는 거예요. 제가 증산도 들어오기 전에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간이 C형 간염이라고 진단받았어요. 장생방송을 보니까 하루에 만독씩 읽으면서 간암도 치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럼 저도 이게 태울주 도공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수행으로 치유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도공을 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좀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내 느낌에 아, 될 것 같다 하고 병원과 검사한 게 오, 간이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이 수행을 하기 전에는 너무 피곤하고 이래저래 피곤하고 눈도 막 침침하고 막 그랬댔어요. 그런데 이 설료화를 열심히 꺼문 후부터 이게 피곤이 가셔져서 눈도 막 이 무겁게 안 보이고 막 눈이 자꾸 막 감고 싶고 이런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 앞으로도 열심히 더 해서 말끔히 이 간염이 정말 썩 치유되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무릎이 좀 아픈 건 있지만은 갑자기 이게 엉덩이서부터 밖을까지 한 번씩 떼끔떼끔 아파나더라고요. 그게 한 3일 전부터. 그래서 이건 그냥 신경통이나 무슨 이런 게겠다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설레화를 내려주는 그날이 엄청 아팠어요. 야 너무 아파가지고 막 한 발짝도 걸을 수 없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막 더 아프더라고요. 직접 받으면서 직접 다리에다가 설레화를 이렇게 막 심었어요. 이 엉덩이부터 골반뼈 있는 거기서부터 밖끝까지 그래서 이 줄이 쫙쫙 통하면서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랬는데 예식이 다 끝나고
일어나는 때 내가 왜 그렇게 아팠을까? 내가 아팠던가? 이렇게 와 좀 심통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수양법이지만 너무나 좋은 거구나 하는 건 한층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종도사님께서 설례화를 많이 받고 많이 남한테 대상자한테 가족한테 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동생을 내 앞에다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생한테다가 설례화를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래 심고 그때는 빛이 반짝반짝 펑펑빵빵 그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분화 합의 그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화 합의를 하면서 막 그랬니 동하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 동생 몸이 설레화가 똑똑똑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보였어요. 꿈도 아니고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게 정말 심호수라니까 언제 나한테도 바로 못 심는 게 남한테 언제 심어서 그게 되겠나 하고 정말 그렇게 의심도 하고 이러면 했는데 그게 내 동생 몸에 똑 붙어있는 거 보니까 나 너무 저는 깜짝 놀라고 정말 신기한 게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점은 우리는 정말 아프면 병원 가고 모두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정말 참 진리를 만나가지고 설레화라는 이런 수행법으로 있기 때문에 어디 아프면 그거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들은 모두 세상 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으면서 병원하고 친해라고 말하고 모두 사는데 저는 설레화하고 친해가지고 많이 꺼보면서 수양을 많이 하겠습니다. 가을 개벽을 여는 빛의 숨결, 내 안을 비추는 천상의 꽃, 우주 생명의 노래, 우주 빛꽃 산정화 신선 부처 수행, 안경전 중도사님과 함께하는 동방 1만년 우주 광명의 빛꽃 신선 수행, 이제 후천 장수 문화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주 가을 수행문화 빛꽃 축제, 우주 가을의 빛과 꽃을 마시다.